눈만 봐도 느껴집니다. 이어지는 박창근의 서비스. 강한 탑스핀. 그대로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네요. 이번에 플리기프트했던 박창건. 짧은 플레이. 자, 변화를 줘봤습니다만 지금 플레이거든요. 이런 네트 앞에서의 아기자기한 플레이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김장원의 굉장히 좋네요. 스코어는 3-all. 자, 스핀을 조금 쉬운 공 미스, 찬스 공 미스 하나가 아마 전체적인 게임의 그 흐름을 바꿀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게임을 네 번 가서 지금 4-4가 된 거거든요. 바로 직선으로 뽑아냅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첫 번째 게임. 아! 스코어는 6-4. 박창건의 서비스. 와! 서비스 득점 만들어내는 저런 작전들 굉장히 좋네요. 와, 바로 두 개. 다시 한번 서비스 득점. 네. 치열한 수싸움이 계속되면서 점수는 6-all. 자, 이번에도 탑스핀 대각선. 네,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김정원 선수고 양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지는 박창건의 서비스. 점수는 동점 7-7입니다. 다시 한번 범실던 박창건이었습니다. 타이트한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확실히 저 선수가 얼마나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왔는지 몸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점수는 9-8. 다시 한번 비슷한 코스로 나이스. 이번에는 강한 코스를 뽑아내면서 김장원이 첫 번째 게임 포인트를 잡습니다. 지금도 강아지 10-8 두 점의 리드를 잡고 있는 김장원. 이 서비스를 또 이 포인트에서 넣어주네요. 네. 근데 승부 걸어야죠. 네. 두 점 뒤져 있는 박창건입니다. 첫 번째 서브부터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박창건. 서비스 렛이었습니다. 네트 맞고 살려냅니다. 준비가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네. 양 선수가 다 그거를 지금 받아내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빨리 원 상태로 복귀하는 것까지 완벽하네요. 스코어는 1-0. 이번에 탑스핀이 네트에 걸립니다. 가져가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력 필요합니다. 김정은 하는 게 또 한 단계 발전하는 거겠죠. 자, 2-all. 박창근의 서비스. 백핸드 이후에 포핸드 전환. 와우, 나이스. 박창건이 서비스 득점. 박창건 보여줘. 그 다음에 그 하이 서비스에서 득점력, 저런 것들이 굉장히 잘 쓰네요. 네.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김장원입니다. 석점차 대각선 깊은 곳. 하지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김장원을 흔들어 놓고 있는 박창건입니다. 강한 탑스핀. 벗어났습니다. 박창건 선수도 다음 게임이 있지만 분명히 이번 두 번째 게임에서 승부수를 한번 띄워줄 만합니다. 네. 그렇죠. 선택 되게 좋았는데 김장원 선수가 그걸 버텨주고 그 다음에 김장원 선수의 스트레이트 공격 굉장히 좋네요. 길어진 랠리. 다시 한번 백핸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박창건의 됐지만 박창건 선수가 많이 밀고 있었어요. 네. 다시 한번 박창건을 흔들어내네요. 김장원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창건. 스코어는 9-3입니다. 다시 한번 김장원. 김장원 선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다면 그 타이트한 경기력을 보일 수가 없죠. 네. 왜냐면 그만큼의 지금 선수들이 몸 상태가 점실 이후에 실책까지 나오면서 두 점 내줬던 박창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올 겁니다. 스코어는 10-6. 자, 다시 한번 박창건의 범실. 이 두 번째 게임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범실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서 서비스권은 확실하게 살려나가야 되겠죠. 스코어는 10-8. 김장원의 범실. 이렇게
두 번째 매치 세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받아내지 못하면서 먼저 포인트를 올리는 건 이어지는 김정은의 서비스. 탑스핀 대결에서 밀리고 말았던 박창 스코어는 2대 0이 됐습니다. 박창근의 서비스. 아, 네, 확실히 스코어는 3대 0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박창근의 서비스. 자, 강한 공격으로 창근의 소중한 포인트. 스코어는 3대 1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예, 그게 좀 아쉬웠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김정은의 3대 이번에도 렛. 서비스 렛.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김정은의 힘이 없는 느낌이네요. 오는 5대 4. 이번에는 김정은의 탑 스피니 포인트. 박창근의 서비스. 이번에도 백핸드가 길었습니다. 7대 4.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길었어요. 김정은이 스코어는 7대 5입니다. 자, 강한 탑스핀 한번 막아내. 김정은의 서비스. 넷. 서비스 넷. 스코어는 7대 6. 한 점의 리드 김정은. 백헤드 범실. 범실이 나오면서 박창근이 두 점 뒤져 있습니다. 탑스핀 공격. 박창근 밀리자. 강한 탑스. 자, 다시 한번 박창근이 백핸드로 득점을 올려. 저에 대한 믿음인가요? 한 점 뒤져 있는 김정원. 짧은 네트 싸움. 자, 결국 범실이 나오는 건 박창근이었습니다. 두 번째 매치 세 번째 게임. 드라이브 싸움에서 이겨버렸던 박창근이었습니다. 스코어는 10대 9. 매치 포인트. 우와! 이렇게 되면서 박창근이 두 번째 매치 보람 할렐루야에게 소중한 매치 포인트 한 점을 가져다 줍니다. 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백쪽으로 긴 서비스. 저런 거는 소현덕 감독의 벤치 아니면 박창건 선수의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살짝 웃고 있는 저런 거.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